진짜 질김주저. 저도 이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실이 안 들어지죠? 안 그렇던데. 아 저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진 것 때문인 게 아니라 어제는 막 패드립이 나와서 방송 중에. 아 그럼 좀 빡치죠. 네, 누가 패드립을 시작하자마자 패드립을 치더라고요. 되게 심하게. 아 그럼 빡치죠. 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기분이 썩 안 좋았는데 딱 괜찮았어요. 난 패드립 치는 것도 그냥 그렇던데. 그냥 그 바로 차단. 차단하고. 차단. 예전 같았으면 같이 그냥 할 텐데 이제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 성숙해진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매첩할 때 왜 그래? 저 아무렇지 않았는데 매첩할 때. 매첩할 때 송창수. 저 쓰레기. 송창수가 문제야 송창수. 송창수가 바트를 빡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 바트. 원래 바트가 게임하면서 화내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원래도 화 잘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상상을 하잖아요. 웃으면서. 바트가. 어. 근데 그 바트가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그러니까 송창수가 바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야. 재접속 그랬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남 일화가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래 다시는 이제 매치업은 웬만하면 같은. 직원끼리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송창수가 이끌어냈어요. 송창수를 빼면 되잖아. 아 그래야죠. 그냥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애매하잖아. 그러라고요. 탈주나 하고 걔는 일만 시키면 돼. 일은 잘하니까. 게임 못하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자리에 컴퓨터 치워버릴까 생각 중이야.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일하는데 컴퓨터 걔 전화로 하고 뭐 이러면 되니까. 걔한테 무슨 서류 작업이나 뭐 이런 거 안 시키잖아. 아 하는 거 있어요. 나. 하는 거 있어? 네, 막 메일 받고 이러면서. 아 그럼 게임 안 되는 사양에 메일만 되는 거. LOL을 삭제시키면 되지. 메일 그래픽 카드를 완전 구린 걸로 해주는 거야. CPU는 좋은 걸로. CPU 셀러론에 그냥 그래픽 카드 내장용으로 딱 하면 인텔 풀 세트 안 돌아가잖아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게임만 하면 괜찮아요. 네가 다 몰고 간 거야. 네? 아 이거 이제 이거 있었던 일이니까 팩트니까 제가 뭐 없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더 자진하다. 아까 영수증인데 이거 왜 그래? 또 시작했어. 아, 신발 샀던 영수증. 자 아, 이렇게 해서 2부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긴박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깜짝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간 중간에. 네, 많은 소식들이. 네네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야, 원래 이걸로 3부가 갔어야 되는데. 훅훅 지나가네 얘기들이 그냥. 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얘기 하죠. 저도 잘 몰라서 사실은 단군의 해석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얘기죠? 지금 디스. 열풍 이센스? 이센스 아 디스전쟁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센스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부터 넘어온 거래요. 예, 뜬금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센스가 갑자기 탈퇴가 아니라 계약 해지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였지? 슈프림 팀 해체 아메바컬처에서. 예. 슈프림 팀 해체. 그리고 근데 쌈디는 남고 이센스는 계약 해지 통보. 근데 슈프림 팀에서 이센스의 비중이 컸나? 기존에는 실력적인 면에서 더 컸죠. 5대5였는데 기존은. 근데 쌈디가 예능으로 가면서 쌈디 비중이 완전 높아지고 이센스는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었죠. 중간에 근데 약도 그, 한번 하고. 그때 계약 해지는 그거죠. 마약 때문이었죠? 아니요. 마약 해지 할 때 마약 했을 때는 계약 해지 아니었어요. 계약 해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근데 계속 솔로로 활동하고 그냥 쌈디는 예, 네, 솔로 활동할 예정입니다라고 했고 이센스는 나 우리 계약 해지 됐습니다. 마약 걸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트위터 올렸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디스골 뜬금없이 발표를 해서 뭔가 있다 그러면 내용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와요. 봐도 모르겠던데 디스골 내용에 보면은 은연중에 이렇게 막 비유해서 까는 게 있어요. 보면은 쌈디를 뭐 여우라고 표현한다든지. 은연중이 아니라 이번 곡은 완전히 뭐 대놓고 깠죠. 실명도 거론해. 어. 실명은 개코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보면은 눈 닫고 내가 나갈 때 눈 닫고 입 닫은 여우 같은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쌈디를 까고 그리고 개코 옆에 있는 랩태물 최자를 까고 그리고 소속사 그 누나가 있어요. 또 그 개코의 소속사가 그 누나가 아니 있는데 누나한테 또 가서 쫄래쫄래 가서 또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랑 뭐 랩으로 붙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획사도 까고. 근데 이건 뭐야? 스윙스 디플로 테이크원 가세.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시작했던 거 아니야? 스윙스랑
아니요. 그냥 이거는 기존에 있던 멤버들 디스했는데 이걸 디스하니까 스윙스도 갑자기 무슨 앨범을 냈는데 그 안에 이 얘기를 걸고 하면서 쌈디가 쌈디를 좀 까죠. 나쁜 새끼라고. 스윙스가 먼저 아니에요? 전 스윙스가 먼저라고 봤는데. 스윙스가 시작했다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스토리는 미국 그러니까 이게... 신인가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서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막 음원 올리고 막 이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스윙스도 한국에서도 우리 이렇게 디스해가지고 이런 걸 하자라는 걸 해서 그 중에 이제 뜬금없이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시는 이센스가 이제 다듀오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까 그러니까 스윙스가 시작한 거는 그 당시에는 아메버 컬처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지통 다수를 까는 얘기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발표된 곡에서 쌈디를 깐 거죠.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 그러니까 두 번 낸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윙스도 쌈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오늘 오. 발표된 곡에서 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친하고도 서로 이센스랑 스윙스랑. 그렇죠. 원래는 다 친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그 갱스터 랩하는 친구들이 진짜 갱스터들 출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웨스사이. 까다가 까다가 쏴주 총 맞아 죽고 투팍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게 한국판 뭐 캐드린 나마라고 한 게 지금 현재 그 캐드린 나마라는 유명 신의 래퍼가 이런 기존 래퍼들 까면서 거기도 막 서로 까고 까고 막 이런 게 디스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까는 거는 어떤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가지고 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뭐 랩 실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따라한 건 아닌데 따지고 보니까 거기도 열렸고 여기도 이렇게 돼버렸네 뭐 이렇게 하서 비유하는 거죠 그냥. 아무튼 지금은 이 아메바 컬처랑 다이나믹 듀오 쌈디가 타겟이다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스윙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쌈디와 이 구도가 쌈디와 이센스가 갈라서 오면서 이렇게 벌어진 구도가.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많이들 뭐 들으셨기도 했지만 저도 정확히 몰라서 궁금한 게 시비메스. 네. 쩍. 시비메스 걔 누구지? 다듀로 나오면서. 커빈이 사실은 다 해먹었죠. 다이나믹 듀오도 사실은 커빈을 겁나 씹는 노래를 냈잖아. 맞죠. 그게 사실 관건이죠. 이 시비메스 당시에 커빈과 이 개코체자가 셋이 그룹이었는데 시비메스 떴어요. 뭐 내 친구 막 이러면서 노래했잖아요. 휘파람 내고 막 이랬잖아요. 동네 한 바퀴. 그렇지. 막 그런 노래하면서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커빈이 그걸 다 혼자서 독식하는 어떤 모양새가 돼서 둘이서 나와서 다이나믹 듀오를 만들고 커빈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를 공중에 돌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본인들이 이제 돈이 좀 버니까 이런 구도가 돼서 사실 좀 재밌죠. 오히려 사실은 모르지만 아직.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뭐 켄드릭 라마 뭐 이런 거인데 사실은 힙합하는 힙합 씬에서는 이런 디스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지만 근데 급이 안 된 애들 디스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랩적인 어떤 디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사적인 감정이지. 사적인 감정이든 랩적인 감정이든 어쨌든 디스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우리 영경처럼?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이센스가 그쵸 딱 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오 이런 거. 그동안에 디스는 많이 있었어요 래퍼들 간에. 근데 사실 급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죠. 이센스도 예전에 디스 많이 하고 했어요. 네. 디스곡들이 있었고 스윙스도 마찬가지. 네. 쌈디도 그렇고 서로 막 까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근데 이미 메이저에 왔고 슈프림 팀으로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얻은 입장에서 탈퇴하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랩으로 하니까 갑자기 막 이게 게다가 다듀가 이미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고생했었다 막 이런 안티 없는 이미지. 근데 갑자기 이런 게 까발려지면서 약간 서로 안 좋은 그림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슈프림 팀도 히트곡 하나밖에 더 있어? 아니 모르는 히트곡도 많이 있죠. 모르는 게 어떻게 히트곡이야? 아, 그, 사장님 모르는. 아니 아는데. 그건 히트곡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인기 많아요. 슈프림 팀 인기 많았어요. 원래 히트곡 많고. 그, 왜 히트곡이야? 히트를 해야지 히트곡이지. 그러니까 요즘 기준이 음원 차트 1위 하면 히트곡이라고 한다고 치면 슈프림팀 나올 때마다 다 1위 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땡땡땡 그거 하나밖에는 뭐 제대로 히트 친 거는 많이 있어요. 그래? 슈퍼매직 뭐 그런 것도 있고. 슈퍼매직? 뭐는? 슈퍼매직이 사실 데뷔곡이었고 그게 아 그렇지. 그 뒤에 뭐 근데 그거는 뭐 브라운 다이 소울이랑 부른 노래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슈퍼매직 그러니까 앨범 낸 거 치고는 앨범 정규앨범 하나예요 얘. 네. 그러니까 미니 앨범들이고 다 근데 이제 잘 많이 한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네요. 사실 지금 뭐 얘기할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구도를 보면 이센스가 까는 이유는 나는 다이나믹 듀오가 군대 가는 사이에 땜빵을 한 거다. 돈벌이 이용됐고 자기도 벌었을 거 아니야. 안 줬다는 건가?
근데 돈 좀 벌게 해줬지만은 다이너티로 돌아오니까 나 잘랐다 이건가? 자기를 대할 때 약간 뭐 그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자꾸 언론 플레이 하면서 자기를 나쁜 놈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서 느끼는 게 나이스 게임 TV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마이크 잡은 놈이 장땡이야. 그렇죠. 마이크 잡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센스 잃을 게 없고 아메바 컬처 잃을 게 많거든. 아메바 그러니까 리센스 잃을 게 없어. 내가 이거 디스고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어차피 계약 해지 됐고 뽕해서 출연도 안 되고. 맞네. 근데 아메바 컬처는 쌈디 앞으로 이제 잘 나가야 되고 솔로 발표해야 되고 다듀 뭐 이미지 딱 쌓아놨고 아메바 컬처 지금 뭐 프라이머리도 있고 많잖아요. 이거 한 방으로 이제 잃는 쪽이 많은 건 어째 결론이 어떻게 될까? 아메바 컬처가 훨씬 더 이미지 타격이 크죠. 이번에 다이나믹도의 신곡이 나는 약간 뱀뱀뱀. 어때? 좋아요? 그냥 뭐. 음원 차트 뚫었었잖아요. 그래도 잠깐 올해 못 가서 그렇지. 올해 다 죽. 다음은 올해 뚫긴 뚫지 한 번씩. 차라리 산이. 산이 이번에, JYP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잘 되더구만. 이번에 스위스랑 같은 기획사입니다. 산이 이번에 신곡 네. 어딜 가도 아는, 계속 나와. 아는 사람 얘기. 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진짜 이번은 산이는 JYP 잘 나온 것 같아. 나와서. 스윙스랑 같은 기획사고요. 지금은 브랜드 뉴 뮤직. 네. 아예 좀 라이트하게 가서 이번에 완전히 뭐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아 이번에 그 노래 계속 나오고. 그래도 되게 잘 됐어요. 졸려? 아니 뭔 얘기 해서 몰라가지고. 아니 각기 생긴 거를 랩에 대기 관심 많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전 랩보다 락 쪽에 관심 많아서. 랩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아메바 컬처 어떻게 대응할지가 많이 기추가 지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아메바 컬처 대응할 게 뭐가 있어? 대응 안 하는 게 답이지. 안 하긴 또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뭐라 그래? 아 뭐라고? 디스고그래다 내야죠. 개코도. 멋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우리 이런 게 없어. 이러면 되게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그치. 없어 보여. 그치 래퍼 싸움이. 래퍼면 그냥 이렇게 래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뻔해. 디스를 계속 한다 말 서로 그러다가 서로 좋은 곡을 먼저 내면 돼 그냥. 좋은 곡 무슨 내용은 필요 없어. 맞네. 간지나게 랩한 다음에 그거 딱 음원 차트에 딱 올리면은 끝나. 그냥 그럼 이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싸움은. 이센스는 잃을 게 없어서 디스 곡을 대놓고 디스하는 곡을 냈잖아. 네. 얘네들은 그거를 받아쳐주면 같은 급 된다고. 아니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줘야지. 아 그게 힙합 단지지. 그게 단지야? 아, 여기서 안 내야 그럼 갑자기 이미지 안 좋아지고. 아 그럼 힙합. 아. 잃을 거 잃고 거 다 이미 다 잃었어 얘네는 이런 걸로. 내용은 딱 이제 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안에 이제 플로버 라인 어떻게 넣느냐 하면서 야 역시 개코 국대 MC다 이러면서 딱 박수 받으면 이센스가 또 바로 대박을 치겠죠? 그럼 또 옆에서 또 개코 한번 받아치고.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무도가 제일 재밌다고. 왜냐면은 받아치고 받아치고를 하려면 체급을 맞아야지 하는데. 아니 체급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힙합은 아, 체급이 아니다. 아니지 힙합도 체급이 돼야지. 아 체급이 되는 체급 되죠. 왜 안 돼? 이 센스가 체급 되죠. 최자는 오히려 이 센스 미친데 실력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넵테물 맞는 말했어. 이 센스가 넵테물이라고 했네. 이런 디스 전쟁이 어떻게 MC 단군도 한번. 아이씨 한번 해줘. 한번 해줘 그냥 껴. 근데 이 센스 살이 엄청 쪘던데. 사진 보니까. 여러 MC 단군이. 아 내가 하면 아메바 컬처를 고득수합니다. 아 누구 MC 누굴 까면 MC 유 까면 되나? 재석이 형? 예 재석이 형 까야 되나? 아 그만. 야 락 좋아하면은 락이 어떤 락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것도 궁금하다. 락이야? 아 얘 뭐 일렉트로닉 좋아하지 않냐 너? 일렉트로닉은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했고 락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어. 이거 뭐 흔히 많잖아요. 니케벨 도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 전혀 몰라. 니케벨 도트리 그 오버유 알 건데? 모르겠네. 아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있어. 너 매니아적이야. 아 왜 불러줘? 한번 불러줘. 한번 불러줘. 아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해봐 한번 한 소리만 해줘. 안 돼. 걔 목소리가 너무 청아해서 남자하고 대머리에 진짜 스키헤드 머리에다 무슨 생겼는데 되게 청아해 목소리가. 한 소리만 해줘. 클린 보컬이 쩔거든요? 네 못 따라요. 한 소절만. 아이 안돼. 아이가 오버유라는 가사가 있어요. 중간에. 아이다 오버유 이래? 아 대충 그런 느낌이요. 높게 부르면 돼. 높게 부르면 돼. 아 그런 느낌이요.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네. 라 파파로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 어? 너 그럼 락페 이런 건 안 가? 왜 안 가? 락페 가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가?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랑 가면 되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없어서 못 네. 가고 지금은 있는데 낙겜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일 좋아하는 건 뮤즈고. 뮤즈. 아. 네, 오 이번에 뮤즈. 시티브레이크. 네. 아 그 뮤즈는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보컬 목소리가 좀 마약 같아가지고 듣고 있으면 그냥 빠져들어요 그냥. 아 마약 같다. 네, 실제로 평론가들이 뮤즈 되게 안 좋아해요.
노래가 좋은 게 아니고 단순히 보컬 목소리가 마약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게 능력자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평론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렇죠. 사람이 좋아하면 끝이지. 그럼 평론가 어디? 목소리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그렇죠. 목소리가 그럼. 사실 뭐 반 이상이지. 그럼. 노래 못 불러도 목소리만 좋아도 되는데 뭐. 저는 락을 막 특별히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락팩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즐겨보고 싶어서 사실 이번에 갈라 그랬는데 일정이 좀 잘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근데 갈 때 저는 그냥 말하자면 분위기 즐겨서 가는 건데 또 여자친구가 그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라인업. 라인업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럼 어느 날 가야지 이렇게. 라인업은 무조건 메탈리카 있는 날 가야지. 메탈리카 선생님? 메탈리카 형님이 아무리 뭐 다 있어도 저도 잠깐 한때 고등학교 때 힙합에 잠깐 멀어져서 락을 살짝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아 변절하셨었어요? 막 RATM 막 이런 애들 한참 할 때 인프비지키 막 나올 때 그때 살짝 조금 막 콘 나오고 그때 잠깐 좋아했는데 다시 회개했죠. 아니 진짜 뭐 어떤 멋진 그룹이 나와도 메탈리카 형님들 지금 진짜 나이를 많이 먹어도 포스가 여전하고 엔터 샌드맨은 지금도 들어도 좋죠. 네.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뱀 그려져 있는 메탈리카 그 앨범 거기 보통은 이제 원래 메탈리카 최고의 명반은 그 전 훨씬 전 거를 치는데 네. 나는 그 까만색에 메탈리카 앨범 타이틀이 하면 메탈리카였을 거야. 뱀 그려져 있고 메탈리카. 뱀 그려져 있고 Sad But True 있고 뭐 그런 그게 그때의 포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온 거에서 완전 다 실망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밴드하고 그랬으면 락 쪽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나는 제일 좋아했던 밴드는 드림시어터. 아 드림시어터. 나는 락뿐 아니라 드림시어터랑 그 대표곡 뭐 있죠? 나 기억날 것 같아. 무슨 스모그 스모크 뭐 있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모크 뭐야 그럼? 스모크 온더 워터 얘기하는 거야? 어 그거는 아주 옛날 아주 옛날 밴드. 그거 어떻게 되나? 그 음악이 어떻게 되나? 찐찐. 아, 아 맞아 그거. 내가 그거 쳤었거든. 딥퍼플이래. 아, 딥퍼플 맞다 할아버지. 맞다. 딥퍼플 맞다. 야. 그 앞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제일 쉽잖아. 딴딴. 기타로 연습했거든. 승윤이 웃는데? 기타로 연습했어. 딥퍼플 시대면 너바나도 알겠네요? 알지 너바나. 딥퍼플은 너바나보다 훨씬 옛날. 그러니까 그거 알 정도면은 우리 나이 때를 친다면 그거에 관심 있을 정도면은 너바나도 관심 있는 그런 수준. 나는 드림시어터 좋아해서 그거랑 정반대로 아예 일본의 카시오페아라는 퓨전 재즈 밴드. 아, 그러니까 네. 뉴스나 라디오나 어디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것들이 거의 한 60% 카시오페아 연주곡. 아 거기 베이시스트가 이름이 뭐지? 되게 다치던데 베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거기는 베이시스트 진짜 쩌더라고요. 이세이라는 기타리스트를 빼고는 다 바뀌어. 아, 한 명 빼고 프로젝트 같은 거네. 한 명만 있고. 근데 토우처럼. 아 나루세. 근데 진짜 그 카시오페아랑 뭐 티스케어 뭐 이런 그런 일본에 있는 퓨전 재즈 연주할 만한 그룹들이 있는데 정말 일본의 국민성이 그대로 딱 그 음악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칼이요 칼. 연주가 다 짜여져 있는 그대로만 딱 연주가 되고 그게 애드립 없이 너무나 완벽한 거야. 근데 근데 보통 이제 음악 미국이나 이런 데로 퓨전 재즈 뭐 이런 걸 가면 필이 다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는 정말 모든 파트가 다 칼로 딱 CD처럼 딱딱딱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음악은 걔네들밖에 못해요. 근데 진짜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카피를 다 해봐요. 너무나 정교하게 다 짜여서 그 파트들이 다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지. 네. 연습은 많이 하겠네. 기타리스트 이름이 이세이노로인가 그랬던 걸로 하도 옛날이야.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노래 따라 좋아하는 막 그런 거라 가지고 뭐 라르크 뭐 이런 애들이랑 나는 뭐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는 그 노래 한 꽂히는 그 밴드를 검색해봐. 보통은 그냥, 이제 그렇게 되지. 그냥 다 들어보고 하나씩 앨범 같은 보통 그렇게 되죠. 스키드로 스키드로의 시절이 사실 걔 그거 아니야? 쫄바지? 그치 그 스키드로 그 당시가 다 쫄바지. 쫄바지 시대거든. 그치 LA 메탈 스키니 그때 사실은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실력 있는 밴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걔는 본조비 있니? 조비 형은? 그 당시 그 당시죠. 그 당시 대표가 본조비 스키드로 맞죠 제일 오래 간 게 본조비고 올웨이즈 그리고 뭐 포이즌이니 뭐 이런 올웨이즈 뮤비 포이즌? 네. 엄정화? 밴드 중에 뭐 그때 당시에 우죽순처럼 막 나왔어요. 미소년
머리 길러서 마치 우리나라 걸그룹처럼. 그 당시에는 맞네 맞네. 어. 건센 로지즈. 그런 게 트렌드가 딱 한 번씩 있잖아요. 맞아 맞아.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SM에서 옛날에 트렉스라고 나와가지고 일본이랑 활동 같이 이렇게. 근데 몰라요 지금 엑소 뜬 거 봐. 그래서 트렉스 나왔던 그 누가 보컬인가 기타 치는 갑자기 1일 드라마 나오고 나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인기 많았다 군대. 그리고 한 명은 뭐지? 그 MBC 밴드에서 기타 치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MBC 뭐야 그 탁재훈 나왔던 밴드 하는 거. 연예인들 나도 신동엽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 밴드인가? 김구라, 김구라랑? 어 거기서 밴드 그 기타 치는 애가 아, 정모 정모 맞아, 같이 트렉스는 보고 오빠 밴드 아빠 아니고 오빠 밴드 아빠 밴드 아, 아빠 어디 가나 아 오빠 밴드 오빠 밴드 그러니까 오빠 어디 가 아빠 어디 가나 헷갈렸네요. 오빠 밴드도 본 적이 없고 아빠 어디 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빠 어디 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봤는데 아마 제가 공감대가 형성하기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가 어린데? 저는 여전히 황금의 제국 수수 준비하셔야죠. 황금의 제국이나 저는 뭐 굿닥터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제국 주말에 제 방송 좀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연기를 야 봤지만 재밌어요. 대사 하나하나가 영화야. 아, 진짜 대사를 아트야, 너무, 아트. 대사를 너무 잘 썼더라. 그 남자 주인공 그 있잖아 조그만 회사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 고수. 맞아 맞아 그 대사 너무 멋있다고 중간에 말하는 게 다 멋있어. 손은주도 아, 멋있어. 다 멋있냐고.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더라. 지리네. 어 명대사 한번. 명대사 한번. 항상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오빠, 큰 언니, 엄마, 새 엄마 뭐 이런 거. 아, 명대사요? 아, 야, 영화네, 야, 불 사람도 알아보고. 영화네. 황금의 제국 맨날 나와. 영화네. 오빠, 맨날 나온다고. 똑같아 이원이랑. 야, 아니라고? 황금의 제국 본 사람 다 이해. 오빠. 언니 맨날 그런다고 아침마다 봤어 나도 맨날 그러고 아침마다 그래 야 매주 나와 이거 이원이 맨날 그래 공감 못해서 다행이다 그냥 가족님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러면 되는데 오빠 새엄니 맨날 이런다고 그냥 채워야지 포스가 있어 포스가 있어 그 포스가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장태주 씨 이거 본 사람 다 결혼했 때문에 결혼했어요 둘이 아, 그럼 어떻게 걔 그 장진영은 어떻게 해? 아이 자기 스마일. 아 그래? 스마일. 아. 본 사람 이해할 수 있지 이것도. 생각보다 이혼도 그냥 모델 출신이었는데. 스마일. 이혼도 누가? 학생부 뭐 이런 거 출신. 네, 신민아 아까 그 뭐 세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 그냥 모델 아, 맞아. 출신이었는데. 모델 출신 많지. 김민희, 신민아, 공효진, 이효원. 모델 출신들이 많지. 이효원 또 뭐 결혼도 잘해서. 그니까. 어떻게 막 연기파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잘 자리 잘 잡았네. 이혼 연기를 항상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막 선덕이 연기파 이런 선덕 때도 그러니까 잘했고 문안 이상은 항상 쳐줬고. 응. 그러니까 보는데 방해 안 되면 아니, 잘하는 거야. 방해되는 애는 많잖아. 그래도 뭐 낫지 뭐. 우리 연이? 연이뿐만이겠니? 테이도 있는데 뭐. 아 테이 테이 이쁘잖아 그래도. 아 근데 이뻐도 방해되면 짜증나. 그냥 CF에서 나오면 돼. 그러니까. 강민. CF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밌어요. 에이. 그니까 진짜 50분짜리 CF라고 생각하고 야도 하도 단군이랑 상수가 황금의 제국을 극히 재밌다 재밌다 그래가지고 좀 봤어요 앞에 부분을 다시 보기로 박근영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아저씨 말이 필요 없지 와 박근영 딱 보면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이혼은 그냥 방해 안 되고 고수도 근데 잘해. 그 역할하고 정말 잘 어울려. 잘 맞아. 고수 잘 맞아. 잘 어울려. 아 잘했어. 멋있더라고. 소년주 말할 것도 없어. 아 진정해. 전형적인 찌질한 2인자의 모습을 딱 나타나고 있어. 아 진정해. 아니 그거보다 더 찌질한 건 그 오빠. 오빠를 뭐 말이 걔는 그냥 찌질이고. 오빠. 마부지 마부. 에이. 황금의 제국이 다 거의 다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데도 세트 안에서? 어, 다 세트 회사 세트 거의 세트인데 보통 그런 월화 드라마나 수목 이런 급들은 야외 비중 꽤 높은 편이랍니다. 왜냐면 캐스팅도 비싼 애들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거의 세트 안에서 하는데도 그냥 대화로 어 대화가 대부분이야 그냥 거의 1일 드라마 같은 느낌 1, 그 맞아 맞아 이렇게 들어가 흘러가는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1일 드라마가 다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 그치. 이쪽 안방 그렇지. 거실 막 이렇게 해서 1일 드라마 찍는단 말이야. 황금의 제국은 1일 드라마 좀 약간 확장판. 그렇지 그렇지. 집이 엄청 좋아. 그렇지. 거기서 그냥 하는데 어 이게 그 안에 기업을 막 이 승리가 대사들이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대사가 황금의 제국 진짜 재밌더라. 대사가 하나하나가 진짜 영화 내가 마초 느낌 나.
7편? 오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까지. 친구 아이가 막 이런 느낌 난다니까요. 친구 볼 때 그 대사 하나 듣기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다니까. 맞아. 아이씨. 아이 진짜. 야, 어느 정도 하면 숨바꼭질을 보는데 손주 나오잖아요. 아, 얘가 자꾸 막 고수 만나러 갈 것 같은 거야. 아, 진짜로 모르미한데 손자처럼 계속 그 얘기했다니까. 야, 이거 소윤주가 갑자기 그룹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몰입이한데 숨바꼭질 모르는데 주말에 고수가 살고 있고. 아, 진짜 너무 그렇더라고. 이 몰입이 안 되더라고. 아쉬웠어.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나는 황금의 제국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지난 거 이거 보고해서 봤을 때 딱 나온 게 소윤주랑 둘이서 공통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고수가 자기 아버지도 항상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뭐 맨날 잘렸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뭐 성공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남이 흘린 땀을 훔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뭔가 막 짜증나면서도 공감이 가고. 뭐 이런. 아유. 그 맨 처음에 천만 너 아버지 수술비 빌렸는데 나쁘지도 않아서 착한 일에서 수술비 그거 어떻게 마련하냐고.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고. 이야. 이야. 고수야 씨. 아 대사가. 아 감기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드래곤 슬레이어 죽는 한 번만 해줘. 죄송합니다. 그 뭐지? 어둠 뭐 빛빛 빛보다 아 뭐였지? 뭐보다 진흙과가 아, 어둠보다 어둠이여. 아 뭐였지? 한 번만 알려줌. 안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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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보다 어두운 자.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붉은 자. 야, 야 대사 좋다.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붉은 자. 어, 황금의 제국보다 대사 좋은데? 야, 멋있는 건데?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붉은 자. 소년주 같다. 이야. 나 그거보다 제일 이해하는 게 그렇게 긴 주문을 외는 동안 걔는 가만히 있어. 구경하고 있잖아. 어, 구경. 그게 나 그게 옛날에 그 SBS에서 했었지. 리나 인버스. 아. 마법 소녀 리나. 아, 그게 그거예요? 드래곤 슬레이어즈? 네. 그 마법 소녀 리나는 좀 유치한 이름으로. 드래곤이 아니라 그냥 슬레이어즈. 그냥 슬레이어즈. 드래곤 슬레이어즈 뭐야? 슬레이어즈. 아, 그럼 그냥 슬레이어즈. 네. 아, 드래곤은 아니고. 소설의 원작이고. 아, 그 소설이야? 아, 네. 눈빛이 달라졌어. 아, 원작이 있어. 원작이 있어. 소설도 이거 봤어? 다 봤죠. 아, 다 봤지 뭐. 신기하다. 아, 좀 다르지. 아, 나 피관토끼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방금 전에 한 게 그 스킬 이름이 드래곤 슬레이 아닌가? 드래곤 슬레이브. 슬레이브? 네. 아, 미안해. 계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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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아, 드래곤 슬레이브. 이 나이 때문에 누구나 하는 거지. 드래곤 슬레이브. 슬레이브. 이야. 이야. 슬램덩크 2는 안 나와요? 그거 그 작가가 다른 농구만 그러지 않나요? 리얼. 필처. 리얼. 네, 이노우의 말이나 뭐 그렸는데? 리얼. 필처 농구. 그게 리얼이야. 네. 아, 필처 농구 그런가? 그렸고 그다음에 슬램덩크도 안 나오지 않았나? 배가본드. 어, 배가본드. 아. 멤버스 다 별로. 나 너무 나이트한가? 슬램덩크 얘기 나고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맞아. 이번에 북두신 건 무슨 소장판 뭐 나왔더라고. 슬램덩크 완전판처럼? 10주년인가 20주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슬램덩크처럼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초반맨만 이렇게 나오는 거? 10주년인가 20주년인가 해서 20주년이겠지? 북두신 건이니까? 한 30주년 되지 않았을까? 20주년? 20주년 옛날에 홍콩 코믹스 이런 걸로 300원짜리 만화책 이런 걸로 봤었는데 북두신 건은 두께 이만한 거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드래곤볼도 해 근데 나는 북두신 건은 그걸 갖고 싶더라 예장판으로 난 슬램덩크 갖고 싶어. 너무. 아, 북두신 거는 켄시로 그 나는 북두신 건 보면서 제일 그거 한 게. 네. 아 역시. 자르라고. 아 그러면 3부에서 북두신 얘기. 아 준비하는 3부에서 3부에서. 아 진짜. 아, 방송 시간이 모자라. 아 더 얘기해야 되는데 굿닥터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 굿닥터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 천호진 역. 아 너무 좋아. 아 문천. 잠시 후에 3부로. 피자를 실리로 우리 다 먹었어. 배고파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뿅.